쇼퍼터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쇼퍼터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쇼퍼터를 할때 짧은 거리에 퍼터를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때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흐지부지 지나가면서 임팩트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쳐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짧은 거리에 쇼퍼터를 집어넣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퍼터 헤드로 공을 확실하게 때려서 보내는 것인데요. 거리가 짧다 보니까 그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퍼터 헤드로 공을 확실하게 임팩트를 해주지 못하고 흐지부지 지나가면서 너무 슬슬 지나가면서 치시게 되면요. 짧은 거리의 퍼터도 라이도 굉장히 많이 타고 공이 확실하게 직진성을 가지고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흔들흔들 거리면서 가는 듯한 경험을 한 번쯤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짧은 거리를 확실하게 헤드로 때려주기 위해서 할수 있는 연습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 연습 방법은 아마 골프를 치신다면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타이거 우즈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애용하는 연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타이거 우즈 영상들을 검색해서 보다 보면 가장 흔히 볼수 있는 퍼팅 연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연습 방법이 효과만큼은 아주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쇼퍼터에서 확실히 공을 헤드로 탁 때려서 보내는 것만큼은 현존하는 그 어떤 연습 방법보다도 아주 훌륭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을 하실 때 준비물은 정말 퍼터하고 공몇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 연습을 하실 때는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퍼터를 할 때는 양손을 잡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트로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저처럼 크로스 핸들을 잡지 않고 일반적으로 오른손이 더 아래 내려가 있는 일반적인 그립을 잡고 퍼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의 그립을 잡으시던 크게 상관없이 왼손은 뒷짐을 지시고 어드레스를 해주시는 겁니다. 즉, 오른손 한 손으로만 퍼터를 잡고 해주실 건데요. 이 연습을 하실 때꼭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오른손보다 왼손이 내려가는 크로스 핸드 그립을 잡고 있다 보니까 오른손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왼손보다 더 위에, 즉 그립 가장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손이 더 아래 내려가 있는 형태의 평범한 그립 형태를 하신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 그립의 중앙 부분에 오른손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오른손의 위치는 내가 평상시에 퍼터를 잡는 오른손의 위치와 동일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감을 느끼실 때 조금 더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상대적으로 오른손이 그립 뒤편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잡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손은 뒷짐을 지시고요. 오른손 한 손으로만 퍼터를 해보실 겁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처음에는 적응이 잘 되지 않아서 퍼터가 굉장히 흔들흔들 거리는 느낌이 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처럼요. 이 연습을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퍼터 헤드로 공을 때려서 보내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 더불어서 퍼터를 하시고 이렇게 앞이 들리는 실수들을 상대적으로 면에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쳐서 보여드릴 텐데요. 오른손 한 손으로 그립을 잡으시고, 거리는 한 2에서 3미터 정도 거리를 나가는 크기로 탁탁 이렇게 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요. 숏퍼터를 하실 때 확실하게 헤드로 공을 때리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습을 충분히 뭐 10회, 20회 이상 충분히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원래 저희가 그립을 잡고 퍼터를 하는 대로 양손을 잡고 퍼터를 해보시면요. 훨씬 더 퍼터 헤드가
임팩트 구간에서 자신 있게 빠져나가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쇼포터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연습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은 임팩트 구간에서 생각보다 헤드가 굉장히 가속되면서 확실한 터치를 내줄 수 있다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로우가 이렇게 약간 들리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클럽 헤드가 상대적으로 낮게 위치해 있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특히 슬라이스 라이를 할때 같은 경우에는요, 터치가 확실히, 가장 확실히 놔줘야 되는 라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라이에서 실수를 할 때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좀 들려 맞는 듯한 느낌으로 맞았을 때 라이가 굉장히 많이 타서 어이없이 오른쪽으로 빠져버리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런 실수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연습을 평상시에 좀 해보시면요. 쇼퍼터에서만큼은, 즉, 쇼퍼터의 기술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게 좋은 방법을 연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1m, 2m 정도 되는 쇼퍼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엄청난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손목을 쓰시는, 예를 들어서 퍼터를 하는데 이렇게 손목으로만 하신다던가, 혹은 내가 그립을 잡은 강도와 퍼터가 다니는 속도가 맞지 않아서 너무 살살 잡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리 해서 흔들린다든지, 혹은 그립은 굉장히 단단히 잡았는데 너무 천천히 밀어치려고 해서 확실한 임팩트가 없어서 실수를 하시는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사실은 손목을 쓰셔도 상관없고, 손목을 쓰지 않고 확실히 홀드한 채로 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단, 쇼퍼터에서만큼은 확실하게 헤드로 임팩트를 줘야 한다는 점. 헤드로 공을 탁 때려서 퍼터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헤드로 공을 탁 때려서 보내는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 오른손 한 손으로, 왼손은 뒷짐을 지시고 오른손 한 손으로 헤드로 때려보는 겁니다. 이걸 하실 때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질문이 올라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면요. 퍼터를 쥐고 손으로만 해야 할지, 어깨로만 해야 할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단순히, 오른손 한 손으로 퍼터를 쥐시고, 스트로크를 해보시는 것만으로도요, 팔만 다니거나, 혹은 어깨로만 할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손 한 손으로 잡고,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시면요, 팔만 다닐 수도 없고 어깨만 다닐 수도 없습니다. 엄연히 어깨 밑에 팔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른손 한 손으로 하는 느낌을 가지시더라도 어깨는 약간 움직일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헤드로 공을 때려서 보내는 느낌, 이 느낌 하나만 기억을 해보시면요. 누구나 쇼퍼터를 잘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